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배추 롤을 이용해서 구이랑 찜을 해볼 텐데요.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는 겉잎으로 해서 10립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속이 남잖아요. 요 속은 뭐 샐러드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요 겉잎을 먼저 좀 쪄주셔야 되는데요. 요신 부분을 좀 덜어내면은 나중에 말이하기가 좋겠죠? 네, 찜기를 불에 올려놨는데요. 요렇게 김이 오를 때 넣어가지고 한 3분 정도만 쪄주시면 되겠어요. 3분 정도 쪄주면 마리하기에 아주 좋게 익는 것 같아요. 꺼내 누식혀 두시고요. 마리 속재료 만들어 볼게요. 네, 마리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두부는 16온솔에서 한 모를 준비했고요. 그 외의 야채들은 집에서 아주 구하기 쉬운 그런 재료들이에요. 당근이랑 양파, 표고버섯, 부추, 그리고 할로피노 고추 한 개랑 마늘이 한 큰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의 양념들인데요. 먼저 두부를 으깬 다음에 다른 야채들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 두부 한 모, 16온솔을요. 좀 으깨 놓고요. 네, 이 두부는 소쿠리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물을 뺐어요. 짜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으깨 놓고요. 이제 야채들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당근은 한 100g만 썰도록 할게요. 네, 칼로 썰기가 힘들면은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양이 뭐 그렇게 안 많으니까 칼로 그냥 썰도록 할게요. 속재료는 만두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좀 다르다면은 양배추를 이용해서 큼직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찜을 한다든지 또 구이를 해서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양파도 한 100g 정도만 썰도록 할게요. 아주 잘게 다지듯이 썰어 주시고요. 네, 표고버섯 두 개도 썰도록 할게요. 이 표고버섯은 커서 한두 개인데요. 좀 작은 사이즈 같으면 한네개 정도 하면 좋겠네요. 네, 부추도 한줌 잘게 썰어 주시고요. 네, 할로피노 고추도 썰어 넣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취향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개 정도 넣어 놓으면 훨씬 맛이 깔끔하죠. 네, 여기 이제 마늘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 한 작은술. 네, 후춧가루도 약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야채들이나 두부에 물기를 전혀 안 짰어요. 그런데 이 물기를 안 짜도 되는 게요. 이 아마시 가루나 치아시드를 넣으면은 물기를 강력하게 흡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시 가루를 두 큰술을 넣도록 할게요. 이 아마시 가루는 볶지 않는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런 시드 종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캐슈넛 갈아 넣은 것을 한 반큼 넣을 텐데요. 요 캐슈넛을 제가 조금 전에 갈아 놨어요.
이런 캐슈넛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씨라든지 호두도 괜찮고요. 또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요, 깨를 좀 듬뿍 갈아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캐슈넛 반컵을 넣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스트 후레이크라는 건데요. 한두 큰술 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은요. 채식 요리, 특별히 서양 요리에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비타민 B 복합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식에도 나물 무침이라든지 여러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좀 싱겁다 싶으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지요. 네, 소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래 보면은 물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아마시 가루를 넣으면은 아마시 가루가 물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 야채라든지 두부에 물을 짜지 않아도 손쉽게 할수 있죠. 자, 이제 말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쪄놓은 양배추 한 입을 깔아주시고요. 속은 듬뿍 넣도록 할게요. 수북이 두 큰술인데요. 만두 몇개 들어가는 분량의 소가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양쪽을 감싸듯이 해서 말아주시고요. 이 양배추는요,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식재료인데요. 제가 아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양배추를 매일 드시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서 올리브유랑 요구르트, 양배추를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할 정도로 몸에 좋은 영양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특히 위점막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비타민 U와 또 출혈을 막아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요. 위장장애를 앓으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좋은 식재료지요. 소화도 도와주고 또 혈전 생성을 막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그런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면역력 증강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양배추가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고요.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또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몸 안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도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배추를 갖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은 참 좋겠네요. 네, 10개의 마리가 나왔는데요. 5개는 오븐에 굽고, 5개는 찜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찜기에 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븐에 구울 텐데요. 요 찜기에 찌는 거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만두처럼 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양식 스타일로 구울 텐데요.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끼얹어서 구울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름에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인데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토마토 소스가 없으면은요, 즉석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올게닉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셔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오븐에 넣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찜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이 오르는 찜기에 올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쪄주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오븐에 넣는 거는요, 예열한 오븐 350도에서 한 25분 정도 데이크하도록 할게요. 네, 한 7분 정도 쪘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쪄졌네요. 네, 이렇게 쪄낸 거는요, 간장에다가 레몬즙 좀 넣고, 파좀 송송 썰어 넣고 해서, 양념장을 좀 새콤하게 해서 곁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따끈따끈할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겠죠? 자, 이번에는 오븐에 끓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오븐에 구운 거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추수감사절 등 그런 명절날에 상에 내놓으면 참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하나만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취향에 따라서 만두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런 양식 스타일로 해서 드셔도 되겠지요. 아,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죠?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어르신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양배추 롤 요리로 여러분들 식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